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썬더라 보기봐요. 네. 요즘 완전 대세의 2NE1. 아, 어린데도 무대에서 장난이 아니던데. 이게 안 어리거든요? 뒤에 저랑 동갑이에요. 26살이에요. 동갑이요? 네. 왜요? 26? 뭐가 달라요? 네. 나이 들어 보여요, 여러분? 피디님, 저 진짜 나이 들어 보여요? 뻥치지 마세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저 요즘요, 화장도 잘 안 받고요. 보세요, 여기 눈가가 탱글자글한 것 같고, 입까지 처지는 것 같고요. 진짜 못생겨 보여요. 아까 전에 저기 아까 심과장님이 저한테 말, 저 진짜 차를 못하겠어요. 못해요. 안 할래요. 이렇게 읽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게 있죠. 기다려보세요. 동안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가 지금 20대인데 말이죠. 이렇게 팽팽한 20대인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기대하시라. 개봉마뚜. 지금부터요. 제가 동안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고고. 피디님 왜 안 오세요? 또 동안이라고 또 마음 놓고 계시는구만.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아이까. 아, 이 배규정의 레이더망에 따르면 말이죠. 바로 이곳에 그분이 계시는데 말이죠. 누구냐 하면 동안계의 전설, 동안계의 구세주, 동안계의 카리스마. 네, 동안이 되는 방법 A부터 Z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이라서 저도요, 이 유정이도 동안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분인데요. 아, 이럴 때 뜸을 좀 들여줘야 우리 시청자분들 안 달라하시는데 제가 안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제가요,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동안계의 전설, 우리 박재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수식어가 맞았나요?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동안계의 전설, 동안계의 구세주, 카리스마, 동안을 만드는 방법 A부터 Z까지 쭉 깨고 계시다는 그분. 맞죠, 맞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원장님, 근데요 사실은요 제가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여기를 찾아왔거든요. 저희 그 사무실에 저희 심과장님이라고 계세요. 여자분인데 심술보 가득하신 분이 저보러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 많이 들어 보이나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글쎄요, 올해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나요? 좀 맞춰보세요. 일단 윤곽으로 봤을 때 뭐 네. 통통한 편이시긴 한데 네. 좀 색소 침착 약간 아, 예. 잔주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추기가 조금 네네. 어려우시죠? 네네. 예. 예, 사실 제가 뭐 10대까지는요 동안이란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볼이 빵빵하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가지고 근데 20대가 되면서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네, 너무 슬픕니다. 저 어떻게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건가요?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네네, 네네. 노화가 시작됐을까요? 뭐 당연히 시작이 되셨죠.
네. 노화는 기본적으로 한 20대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우리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까요? 네. 이 모두들 다 아시는 이제 분인데, 네. 그 유명하신 분이죠, 오드리 헵번. 예, 그, 너무 예쁘시죠. 그 사진을 보시면 20대, 30대, 60대. 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예쁜 분도 노화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를 속일 순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60대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은 뽀얗게 예쁘게 하셨지만은 네. 화장을 지우시면은 이제 잔주름, 쓸데없는 이제 색소침착, 네. 겉모섯 같은 이제 기미, 색소침착이 있을 거고 특히나 눈 주위, 입 주위에 잔주름,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모공도 늘어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눈 밑이 꺼집니다. 아.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을 포함한 눈 밑 광대가 꺼지고, 네. 그리고 팔자 주름이 꺼지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되죠. 아. 그러면요,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사실 이 볼이 예전에 굉장히 통통했거든요. 그땐 언제 빠지나 싶었는데, 네네. 이게 빠지니까 또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부위가 있다면 어딜까요? 네네. 가장. 네네. 네, 가장. 네. 근데 흔히들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고객분들 네. 접하면서 느끼는 건든 이제 눈 밑에 이제 잔주름이 하나 갔습니다. 네. 눈가에 잔주름이 하나 갔습니다. 슬프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해결을 하려고 오시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고 아. 뭐 잔주름 하나 두 개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윤곽이 중요합니다. 아. 이제 우리 리포터분도 보시면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잔주름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첩경은 이제 요런 이제 닥서클 눈 밑에 닥서클 라인을 포함한 네. 눈 밑 광대가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요럴 텐데 네. 점점 꺼집니다. 여기 닥서클 라인이.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네. 아, 성형학적으로는 뷰티 스트라이글이라 그래서 아. 요 부위가 통통하면 굉장히 어려 보이고 뷰티. 요 부위가 뷰티 스트라이앵글. 예, 스트라이앵글. 예, 예. 뷰티 스트라이앵글 삼각형이요. 네, 네, 예, 네, 예. 네, 네, 네. 여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예. 눈밑 소위 눈밑 광대라고 하는데 네. 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그리고 팔자주름. 아. 팔자주름도 이제 젊었을 때보다 점점 꺼지게 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부위가 있지만은 눈밑 광대, 닥서클 네. 포함한 눈밑 광대와 팔자주름이 꺼지는 것이 가장 이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그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같은 제 친구들을 봐도 젊어 보이는 애가 있고요. 늙어 보이는 노안인 애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아까도 제가 사무실에서 타박 들었는데 그 연예인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분들은 또 이렇게 어려 보이세요. 그렇죠. 예, 그런 동안과 노안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뭐 특별히 동안과 나누는 네. 동안과 노안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나이는 비슷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어려 보이고 어떤 분들 좀 나이 들어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문가적인 견해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꺼짐, 아. 처짐과 꺼짐. 예. 나이가 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콜라겐섬유랑 탄력섬유가 변성이 되면서 네. 이제 연부조직이 꺼지게 되죠. 지방층도 꺼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마가 통통했던 이마가 납작해지고 네. 눈밑이 꺼지고 팔자주름이 꺼지고 볼이 꺼지고 그런 이제 꺼짐 현상 또 하나는 처짐. 네. 중력에 의해서 처지면서 여기 이제 더 이상 처져서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뭉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술포, 불독살처럼 소위 얘기하는 심술포가 뭉치게 되고 이중턱, 턱살이 아. 뭉치게 되는데 이런 처짐과 꺼짐이 심하냐 덜 심하냐에 따라서 동안과 노안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렇군요.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그렇게 증오하던 젖살 이게 또 동안의 신호였군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빼려고 아유.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네. 단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네. 이제 젖살은 있을수록 통통해요. 네. 이제 인위적으로 자기 지방을 넣어서 빼기도 하고 네. 소위 이제 커머셜하게 나와 있는 필러라는 제품을 넣기도 하는데 이제 넣어야 될 때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광대 바깥쪽에 넣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더 넓적해 보이니까 더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그 광대 안쪽으로 눈밑 광대라고 하는 앞뒤로 통통해지면은 아.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컴팩트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통통한 것보다는 이 앞뒤로 앞쪽으로 그렇죠, 앞뒤로 그렇죠. 통통해야 그게 또 동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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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기준선은 이제 입가랑 귀를 이뤘을 때 네. 이 밑에 쪽은 갸름할수록 좋습니다. 아~ 위쪽으로는 통통할수록 좋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쪽은 V라인을 유지시켜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앞쪽으로는 예.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이게 또 동안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과 네. 리포터분 입과 귀를 이었을 때 눈밑이랑 팔자주름은 통통할수록 좋은 거고 아~ 여기는 갸름할수록 좋으니까 아~
어금니 꽉 물었을 때 톡 튀어나오는 이제 네. 근육은 보톡스 같은 주사로 해결할 수 있고 네. 여기 말하는 이 불독살 이건 네. 없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뭐 지방분해 주사라든지 그런 것도 아. 이중턱 잡히는 이런 지방도 네. 지방분해 주사로 어쨌든 아. 요 기준선을 했을 때 밑에는 갸름하게 네. 위쪽은 통통하게 하는 게 동안의 비결이죠. 네, 기억해 주세요. V라인과 통통한 앞볼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요, 이 동안 열풍 굉장히 오래 가고 있거든요. 저는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동안 난리일까요, 지금? 저 사실 동안 열풍은 네. 이제 1, 2년 만의 얘기는 아니고 아. 이제 뭐 수년 전서부터 네. 5년 길게는 뭐 7, 8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해오고 있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자가지방이식 내지는 네. 필러 시술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네. 연예인분들도 뭐 많이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겹하면은 한 30대 이상 여성분들은 누구나 다 이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네.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위를 통해서 알고 있고 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고 네.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 동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다는 증거겠죠.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동안 열풍이 심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외국의 유명 뭐 헐리우드 배우, 네. 뭐 그 미국의 비버리스라든지 네. 아니면 일본, 아.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도 네. 굉장히 필러보톡스, 자가지방이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뿌띠 성형을 아. 포함한 동안 열풍도 이제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제 서양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요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동안과 노안 그 진실을 밝혀라인데요. 어딨지? 어딨더라? 여기 있나? 뿅! 첫 번째, 젊었을 때 노안인 사람, 나이 들면 동안. 아니 정말 이 속설에는요. 젊었을 때 노안인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너희는 그 얼굴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나중엔 동안이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전 10년 뒤에는 완전 동안 아닌가요? 네. 글쎄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관점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노안인 분들, 노안이 네. 왜 노안일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젊었을 때는 여드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죠. 맞아요.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지가 많고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네. 여드름 때문에 생기는 색소 침착, 또 칙칙한 톤 때문에 왠지 뽀얗지 않고 늙어 보인다라고 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꼭 그렇진 않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여드름이 많은 지성 피부인 분들은 이제 잔주름이 늦게 옵니다. 아 예. 아 그런 면에서는 아. 지성 피부인 분들은 나이 들면은 상대적으로 좀 건성인 피부, 여드름이 없는 건성인 피부는 네.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트러블이 없고 뽀얘할 수 있지만은 나이 들면은 잔주름이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꼭 그렇지 않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이제 오늘 이제 처짐과 꺼짐 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여드름이나 그런 색소 침착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 그럴 수 있다던 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꺼진 분들 또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 유전적으로 네. 이제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특히나 지방층 얼굴이 좀 통통한 지방이 있고 좀 마른 지방이 그쵸,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노안인 경우에는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동안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요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 얘기는 세모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동안도 유전이다. 이건 어떤가요? 동안도 유전이다. 네. 요 얘기도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 동안이 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있는데 요즘에 특히나 그 연예인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저는 저의 뭐 미모에 비결은 물이에요. 충분한 물 섭취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네. 이거는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네, 물을 섭취를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가 이제 가장 많은 포션 중에 하나가 물을 차지하고 있고 아. 이제 그 안에 네.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이제 특수 입자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의 70, 80%가 또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피부에 처짐, 꺼짐이 아. 빨리 오고 잔주름도 빨리 형성되기 때문에 네.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동안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피부의 보약인 것 같습니다. 네. 시시때때로 전 마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네 번째는요. 보톡스만 꾸준히 맞으면 동안 걱정 없다?
하는데 보톡쌈이 이 얼굴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묘약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많은 연예인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또 빵빵하게 나오셔서 놀라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얼굴 라인이 다 살아나나요? 그게? 보톡스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빵빵하게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보톡스는 아. 엄밀히 말하면은 근육의 힘을 네. 이완을 해서 네. 이제 얼굴 근육이 특히 잔주름은 얼굴 근육이 자꾸 찡그러져서 접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근육의 힘을 이완을 시켜서 잔주름을 펴는 거지 아~ 보톡스를 맞아서 빵빵해지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저도 생각하기에 사각턱에 보톡스가 좋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또 갑자기 빵빵한 볼에 보톡스를 넣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예예예 예. 빵빵한 이제 꺼진 볼을 통통하게 만드는 거는 네. 보톡스 때문은 아니고 아~ 이제 필러라든지 자기 지방 이식 그런 네. 이제 꺼진 부분을 통통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군요. 그 사각턱을 가름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렇다면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보톡스 제품이요. 사용만 해도 동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바르는 보톡스, 먹는 보톡스, 마치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탱탱해질 것만 같은 그런 네, 광고들을 한단 말이죠. 효과가 좀 있을까요, 선생님? 바르는 보톡스라고 해서 바르는 제품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고, 네, 예, 저희 엄마 정말 헛돈 들이셨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요, 이 시술로 주사를 맞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 네. 특히 수분 공급 네. 항상 이제 그 집안을 건조하지 네.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섭취도 네.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분은 다이어트입니다. 아, 이제 네. 굉장히 심한 다이어트 네.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얼굴살이 지속적으로 빠지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네. 쓰이게 되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데 이제 팔뚝살이나 아니면 러브핸드, 네. 이런 허벅지살 네.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는 셀룰라이트 제대로 된 지방이 아닙니다. 네. 제대로 된 지방이 아니라서 에너지원으로는 웬만해서 쓸 수가 없고 몸에선 제대로 된 지방만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제 몸에 어디냐 하게 되면 이제 얼굴살, 특히 볼살과 가슴살이 제대로 된 지방입니다. 아. 변성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되면 빠지고 원하는 부분은 안 빠지게 되고 네. 얼굴살이 빠지고 가슴이 작아지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안 만들기 편의 오라클 피부과 박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든 여성들의 로망, 어려 보이는 외모, 네, 동안의 조건과 동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원장님 말씀 아직도 기억하시죠? 항상 중요한 건요, 이런 시술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요,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생활 습관 꼭꼭꼭 지키셔서요, 어려 보이는 외모, 탱탱한 피부 계속 유지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운TV의 백유정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